안녕하세요. 이데올리온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저는 앞으로 작지만 확실한 기업 소확주에 대해서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소확주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투자, 깊이 있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됨으로써 각 국가 간의 장벽이 만들어지고 무역의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떤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돈의 유동성이 결국 풍부해진다는 건 결국 돈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 결국 물건의 가격,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게 되면 물건들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뭐 기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식료품, 음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값어치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결국 이거 앞에 두 글자를 따게 되면 물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고물가인 거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강대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됐을 때 우리 주식 투자 시장에서 대비해도 본다면 국내 증시 자금은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라에서 금리를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안정적인 자산인 달러나 아니면 선진국 시장의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소확주 강의를 하기 전에 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냐면요. 사실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다른 이슈들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리스크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대외의 변수에 핑계를 대기보다는 기업 본질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에 조금 더 연구를 하는 투자를 해야만이 우리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대외 변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소확주라는 거를 다르게 제가 좀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평가된 성장주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을 한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자. 그리고 우리가 사야 할 주식이 있다면 그 기업에서 꼭 봐야 되는 기업과 관련된 지표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돼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방대한 기업 정보 내용들이 바로 이 전자공시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7가지 정도를 확인해서 이 전자공시를 100% 활용하자. 이 세 가지 주 카테고리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 이 뜻은 과거에도 돈을 잘 번 기업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돈을 잘 벌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솔직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싸게 사자. 그럼 이 회사가 적정 주가보다 현재 싼 가격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퍼라던가 EPS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봐야 할 기업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유동 비율, 그리고 이 회사가 이자 비용, 돈을 차입해서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이 보상 비율, 그리고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 지표들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또 얘기 드리겠지만 네 가지 재무제표 안에 다양하게 볼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꼭꼭 핵심 포인트, 핵심 지표들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자공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있는 기업들의 내용들, 그중에서도 꼭 봐야 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투자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식과 적금, 예금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먼저 잃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만큼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만이 제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적금 예금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산 증식을 시킬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거죠. 근데 이거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주식처럼 원금 손실 될 일이 없는 상품인 거죠. 하지만 이따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서 과연 이 적금 예금 1-2%대의 어떤 금리를 가지고 만족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물가, 이 물가라는 게 인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금리보다 내 임금의 원상 임금 인상률이 또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금 예금을 제가 만약에 어떤 은행에 맡긴다고 했을 때 그 은행이 부도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원금 손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식과 그게 예적금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려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왜 주식 투자가 광풍, 열풍이 일어났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서두에 금리 인상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물가가,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한번 어떻게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8월에 그동안 0.5%로 인지되고 있던 이 기준금리가 0.75%까지 바로 처음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작년 11월에 다시 기준금리가 1%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무려 금리가 3번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금리는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 기준 금리와 똑같은 수준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부터 금리가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금리는 1.25%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 3월에 금리를 무려 두 단계나 낮췄습니다. 이때 바로 0.75% 금리 수준이 됐고요. 두 달 있다, 5월에 이 수준 자체가 이 팬데믹이 엄청난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맞춰서 주식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 평균 상승률은 기준점부터 먼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시초가 대비해서 2021년 최고 상승률, 이 코스피와 코스피의 상승률 더해서 나누기 2한 수치가 바로 58.7%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에 예금과 적금을 넣어서 1-2% 받는 금리,
당연히 모두가 이 주가 상승률에 매료가 돼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표정이 어떠실 건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고 시장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최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현재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뭐 금리 인상은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요.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는데 더 이상 떨어뜨릴 금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부 기관에서는 국채라든지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정부는 채권을 갖게 되고 시장에는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을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장에 도중에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지금 QT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속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어떤 전쟁, 침공설 얘기를 좀 더 약간 얄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는 최접경 지역에 같이 나라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서방 국가나 그리고 어떤 미국, 나토 기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나토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들의 무기가 배치가 될 거고요. 이 무기가 바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군사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보안적인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1차적인 군사적인 이슈를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이 바로 크림이라는 곳입니다. 크림반도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 밑에가 바로 흑해이고요. 흑해에서 되게 해상 무역들을 많이 하고 무역 수출을 해상으로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내륙을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배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을 실은 게 당연히 똑똑한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져가고 싶지만 뭔가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다. 오늘 또한 기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정부 세력들한테 타격을 공격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은 뭐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저희 주식시장 도사리고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적인 이 외생 변수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업 본질의 가치, 실적에 집중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두 가지를 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꽤나 오래 많이 일을 했었는데 종목 수익률과 계좌 수익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뭐 종목은 제가 NC소프트를 만약에 주식을 사서 10% 난다고 했을 때 사실 내 계좌의 100%를 이 NC소프트를 사야만이 계좌 수익률이 10%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몰빵 투자, 100% 묶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철저히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강의, 커리큘럼에 넣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 수익률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을까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 그리고 계좌 수익금이 좋아지는 거를 못 느낀다는 거를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 계좌를 지켜주는 이 계좌 수익률 그리고 계좌 수익금에 더 집중하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게 다양한 산업과 섹터가 있죠. 또 그리고 섹터와 업종 안에는 다양한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5G, 그리고 면세 유통 사업자들, 바이오 제약주,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시장을 진두지휘하는 테마는 분명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NFT, 메타버스가 시장에 엄청난 화두였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으로 1000%까지 단기간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반도체나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는 이제 ESG라는 어떤 친환경 이런 트렌드 테마들이 생기면서 어떤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전기차, 수소차를 만드는 친환경차, 그리고 이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음극재,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 2차 전지의 장비주들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기서 한번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영원한 테마라는 게 결국 있을까요? 물론 이 반도체 갈수록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영원한 테마라는 건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영원한 테마는 실적입니다. 좀 실망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실적도 안 보고 차트의 위치만 보면서 하루 종일 계속 시세만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은 이 돈, 머니라는 걸 벌어서 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는 형태로 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명감을 가진 주식회사인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만약에 돈을 못 번다, 그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얘기 드린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 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인 매출액, 그리고 이거 관련된 비용들을 뺀 영업이, 그리고 관련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해서 순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공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이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에 대해서 포함되고 있는 재무제표이고요.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현금이 돌아가는 플로우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좀 예를 들자면요. 재무라고 하면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활동 세 가지입니다. 영업 활동은 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번 그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또한 매우 중요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크게 볼 일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딥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본의 변동이 되어 있는 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 바로 이 실적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가서 손익계산서 먼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은 매출액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이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빼게 됩니다. 뭐 회사의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는 인건비, 그리고 판매 관리비,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매출 원가들이 영업 비용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빼게 되면 영업 이익이 남게 됩니다. 마진이라고 하죠, 순이. 그래서 영업 이익을 빼고 나면
이 영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번 돈입니다. 근데 본업이 아니라 본업이 아닌 곳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가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노트북 한 대를 1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매출액이 100만 원인 거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인건비, 직접적인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자재값,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50만 원과 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바로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 실적 지표는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외에 이 회사가 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5만 원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LG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 대비 연말에 이 지분 주식이 5만 원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가감을 하게 되면 0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똑같이 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고 러프하게 얘기 드렸지만 반드시 숙지하고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좀 기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이 3월이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기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략적인 일자는 5월 15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2분기에 대한 어떤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1분기 데이터와 2분기 데이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반기보고서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6월 30일이 지나고 45일 이내인 바로 8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분기보고서 3분기고요. 7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이지만 똑같이 다 데이터, 누적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이 3분기 누적 데이터를 포함해서 마지막 4분기를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한 해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가 끝난 한 해가 끝나고 나서 90일 이내 다른 분기 반기 보고서보다 두 배가 길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서는 참고하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언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아까 그런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되어 있는 이 수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고 선택해야지 제가 열심히 번 돈을 지키면서 증식시킬 수 있을까라는 좀 화두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대전제는 실적이 곧 주가이다. 다시 얘기하면 실적이 오르면 그러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실적은 결국 이코르 적정 주가라는 표현을 좀 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인 것처럼 실적이 곧 주가인 것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 기업을 저희가 사게 된다면 매수를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익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바로 뭐 발표했는데 좋다고 해서 주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와 실적에 대한 사이클을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주황색의 화살표 이 선이 실적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고요. 실적이 상승한다는 건 곧 아까 얘기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적정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실적과 적정 주가 이 선 위로 있는 위아래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주가인데요. 좀 부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정 주가인데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높게 있다. 이거는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서는 저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산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바로 이 적정 주가까지가 합리적인 전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목표 주가까지 오긴 했지만 좌측처럼 고평가 같은 이런 주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왔을 때 적정 주가에 파는 건 맞는데 이 시점에 왔을 때 저희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과연 실적 컨센서스가 좀 높아졌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물론 이제 펀드멘탈 분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펀드멘탈 영역을 벗어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더 업사이드가 있는지 차트나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최근 5년 연속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수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보자면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5%씩 계속 매년 5%, 10%, 15%씩 성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외하는 기업의 유형은 이 실적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폭이 큰 기업들은 가급적 전 투자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러면서 좀 더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숫자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2017년에는 53.6조 원이었고요. 2018년에는 59조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27.7조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2020년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2017년, 18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3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잠정 실적을 21년에 발표했지만 51.6조 원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실적 또한 2017년, 18년에 어떤 메모리, 슈퍼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주기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등락폭이 크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저는 가급적이라면 이런 기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30%,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시장 1위 사업자지만 SK하이닉스와 다른 기업들과 같이 경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엄청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시작해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서 반도체 기업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매출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DNA가 있는 기업은 분명 맞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공장을 짓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년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보는 투자는 하지 않고요.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대상에서는,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대형주와 대비되는 게 바로 이제 스몰캡입니다. 저평가 성장주가 약간 스몰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캡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몰캐피탈이라고 해서 소형주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회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상장사를 지칭합니다. 좀 여기서 저희가 역발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스몰캡이라고 하면 뭐 정치 테마주, 뭔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위험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돈 잘 버는 기업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돈을 잘 번다는 건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그리고 이게 과거라고 했을 때 미래에도 돈을 계속 잘 버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계속 꾸준히 잘 번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높은 시장 MS,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핵심 경쟁력,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 사업에 대한 더 담금질을 하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스몰캡들은 이제 불모지 같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이 불모지 시장을 개척해서 넘버원, 시장 넘버원, 시장 1위 사업자가 등극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스몰캡이 어떤 저평가 성장주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여기에 좀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가총액부터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건 이제 코스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2년에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24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2,203조 원이 되었고요. 이 2021년이 2015년 대비해서 77%나 커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요. 2015년에는 20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에는 446조 원이 됐고요. 증감률은 121%나 됐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무려 44%나 더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업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은 기업 수가 많이 변동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변동폭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요건을 낮춤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많이들 들어올 수 있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분명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뭐 단순히 대형주와 이제 코스피 시장을 대형주, 코스닥 시장을 중소형주로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떤 시대의 영웅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들은 이미 시장을 캐파를 많이 잠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 주가 지수와 대형주의 주가 지수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 2021년 최고가 지수를 비교를 한 데이터이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120%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는 173%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성장률이 훨씬 더 돋보였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내용을 마저 읽어드리자면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의 수익률보다 무려 34%나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대형주를 배척하고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 포트에 있어서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분산 투자 매우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는데 반드시 포트에 그것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이 중소형 기업들을 저희는 포트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런 저평가 성장주 투자하는 방법, 슈퍼개미 분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그분들의 투자 어록을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농부로 알려진 이제 박용호 혹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장 주기라는 게 아까 이렇게 그려드렸던 이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는 이 자리에서 싸게 사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고요. 카이스트 교수였던 이제 김봉수님은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위 기업에 투자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과 분명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큰손인 손명환 씨는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인데 또 나옵니다. 그리고 1, 2천원대 저가주 동전주도 산다.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시가총액 작은 기업 중에서 분명 군계에 일약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을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성장주기 싸게 사자. 그리고 성장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군에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핵심적인 경쟁력 있는 1위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나는 작은 기업에 투자할 거다. 장기 투자할 거다. 이 5가지 항목으로 압축이 될수 있고 제가 기존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분명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 산업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 어딜까라는 좀 얘기를 간단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엄청난 산업과 섹터와 테마인 거죠.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개화기에 있는 산업 섹터 군입니다.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삼성 SDI, 뭐 그리고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셀 업체에다가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뭐 동박을 공급하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응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케 케미칼,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 배터리, 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다 쓰고 나서 이 폐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 탄소 중립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에 대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도 만들어졌고요. 왜냐하면 이제서야 그걸 늦게서야만 느꼈겠지만 메가 쓰나미가 온다든지 자연재해 되게 한파가 온다든지 결국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부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G20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 친환경에 대한 테마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테마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 중에서 내연기관이 아직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대로 90%라는 전기차, 친환경차, 수소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들어가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업종의 센티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는 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20%, 25% 되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고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치과 치료는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거고 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개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연령, 인구 그런 거에 따라서 임플란트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OLED는 이제 산업이 LCD에서 이제 OLED로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LCD의 매출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OLED 쪽 매출의 비중이 커지는 게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의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낮으며 차후 얘기 드리겠지만 펄을 통해서 EPS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는 싸게 사는 노하우와 스킬들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에 있는,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높여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자체 기술력,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자 1번, 그리고 성장 동력이 뛰어난 기업을 사야만, 이 1번과 2번이 돼야만이 저희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도 성장하고 미래에도 성장하고 경쟁력 있는 소확주,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네, 과연 그러면 저평가 성장주를 찾는 핵심 지표가 뭘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PS라는 거는 earning per stoc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고요. 이 earning이라는 뜻이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 수당 돈을 얼마나 벌었어라는 주당 순익이라는 투자 지표고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단기 순익을 주식 발행 수로 나누는 겁니다. 단기 순익 기억나시나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영업이익이 남고 관련된 영업의 비용을 가감했을 때 순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단기 순이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땐 EPS와 순이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PS는 단기 순이익에서 발행 주식을 나누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만 오늘 이해해 주시면 오늘 강의는 90% 이상 이해한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 발행 주식수,
그럼 다시 좀 얘기를 드리면 좀 이게 수학일 수도 있습니다. 순이익이 높아진다라는 건 분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EPS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순이익이 낮아진다는 건 분자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EPS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고 그러면 EPS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발행 주식수가 작아진다. 만약에 이 회사에서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어떤 발행 수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EPS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발행 주식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나중에 세세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고요. BW, 신주인수권 부사채, 주식 새롭게 발행된 신주를 살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두 개는 이자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탑재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조건은 뭘까요? EPS 성장률입니다. 저는 미니멈 최소 이 EPS 성장률이 20%여야 됩니다. 주식수를 많이 발행해든 순이익이 깎이든 이 성장률을 20% 지켜내야 되는 이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할 겁니다. 뭐 맥스는 제가 40% 적어놓긴 했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의 성장률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스나라는 기업이 공시를 올린 자료인데요.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동된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20년 대비 21년 무려 56.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76.8% 성장했습니다. 이미지 센서라던가 시스템 온칩 같은 제품들을 신규 투자해서 많이 만들었고 전방 고객사의 물량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매출로 연결됐다는 공시 자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오늘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전자 공시 그리고 기업의 본질인 실적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부분들 이게 다 똑같이 맞물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좀 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게 주식이 아니라 이 신규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 유형 자산을 샀습니다. 기계장치라는 품목을 샀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입니다. 자기 자산 대비해서 무려 22%에 대상되는 기계장치를 샀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업은 현재 고객사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 자신감이 있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로 인해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 8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산 규모 대비해서 18%가 되는 똑같은 장비를 샀습니다. 결국 이는 향후에 매출과 수익성에 증대된다. 공시에는 이만큼 수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똑똑한 투자를 하려면 공시 자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테스터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계속적으로 유형자산 인수 공시를 계속한 거 보면 이게 일맥상통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낮은다는 거는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들어진 제품 중에 양품, 불량품이 아닌 양품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율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삼성전자형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시장 규모로 키워나갔는데 당연히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도 수혜와 낙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간 실적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적자가 났던 볼품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 제대로 황골 탈퇴를 합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것도 대단한 수치인데요. 이 기업은 아직 20%나 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려 분기 실적에서는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연평균 계속적으로 40%씩 성장하고 있고 순이익도 6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부채 비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야지 제조업에서는 좀 건강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20년에 50% 이하를 유지하다가 20년에 100%가 넘어버렸습니다. 위험한 기업일까요? 이 회사가 아까 보여준 성장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본 비율, 자본금 대비해서 현재 유보금을 얼만큼 쌓아놓은지에 대한 지표인데 계속적으로 부채 비율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지금 곳간에 돈을 계속적으로 쌓고 있는 굉장한 기업입니다. 네, 여기서는 아까 그 매출액 데이터를 제가 그래프화한 건데요. 사실 이 지금 이 기울기가 바로 성장성입니다. 근데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시점에 저희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투자한다고 했으면 이 회사는 물론 이게 컨센서스 추정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한 섹터를 대표하는 애널리스트분이 작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맞고요. 저희는 이 어떤 성장성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제 연간 실적 데이터고요.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보시면 2020년 3분기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34배나 커졌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배나 커졌고요. QOQ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 어땠을까요? 4분기에 좀 당기순이익을 얘기드리고 싶었습니다. 4분기 때는 물론 영업 당기순이익이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20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96억이었는데 순이익이 222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영업에 수익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본업이 아니라 본업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서 이 영업의 수익분을 제거하고 나서 이거와 비교해 보는 게 맞을 거고 일반적으로 현역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이제 EPS입니다. 2019년은 2018년 대비해서 30% 성장을 했고요. 2020년에는 40%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땐 이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35%씩, 그쵸? 35%씩 성장을 한 겁니다. 미래의 예상 컨센서스는 어땠는지 좀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아직 추정치고요. 22년은 21년 작년 대비해서 55%. 그리고 23년에는 22년 대비해서 25%. 똑같이 미래 성장률도 39%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EPS 성장률의 조건, 미니멈 20% 성장률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정확히, 아니요, 그 이상을 상회하고 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기업은 바로 테스나였습니다. 반도체 이제 후공정 패키지인데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공정,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이 후공정에 대한 패키징을 외부한테 용역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낙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후공정 패키지 산업 또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단행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밸류체인에 있는 테스나라는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상 좀 제약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고 투자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 친구에서 신대가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